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포시의 신입 기자, 발로 뛰는 김포터의 김포터입니다. 이 김포시의 핵심 교통수단이 되어주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이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 김포터와 함께 살펴보러 가보시죠. 네, 지금 이곳은 김포 골드라인 운영 본사입니다. 제 눈에 띈 이곳, 종합관제실에서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3층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3층에 위치한 종합관제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오시기로 한 김포터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아, 네. 관제실에서 네. 선생님께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관제실은 김포 골드라인의 모든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열차 운행을 제어, 또 감시, 그리고 통제하는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이 혼잡 상황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단기 대책으로는요, 현재 활용 가능한 열차를 최대한 투입해서 운행 횟수를 증가시키도록 열차 운행 계획을 현재 변경 완료했고요. 2월 24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24년도 말까지 6개 편성을 추가로 구매해서 최대한 열차를 조밀하게 움직이면 승객 여러분께서는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운영본부 바로 옆에 위치한 차량 정비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기 실무자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량 정비실,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차량 검수고에서는 차량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수에 해당되는 매일매일 검사는 7D 검사와 달 위주로 검사하는 4M 검사를 위주로 검사하고 있고요. 차량에서는 각 기기의 작동 상태, 그다음에 장치의 시험 인증 등을 통해서 차량의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시험 검증을 하는 장소입니다. 차량의 이상 유무를 감지하는 차량 제어 장치에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전동차 내에도 열차 안전원이 탑승하고 계셔서 승객의 안전 또는 차량 상태를 항시 점검하는 모니터링 해주시는 안전원이 탑승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전동차가 정시에 그 편리한 운송수단으로서 고객분들이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곳 차량 정비실에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탑승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저 김포터가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김포 골드라인 이 차량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탑승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직접 탑승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정해진 근무표에 의하여 순서대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탑승 모니터링은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걸까요? 예,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손님께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 안내자 역할과 전동차 고장 또는 이례 상황 발생 시에 정확한 조치로 열차 안전 운행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금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정말 책임감을 갖고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준비해온 질문들이 꽤 있는데요. 저 발로 뛰는 김포터, 이 탑승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머지 질문들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김포 골드라인에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 좌석이 또 얼마나 편안한지 직접 제가 앉아서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어요. 내리셔야 돼요. 왜 어디야?
어디야? 여기 어디예요? 뒷구멍이에요. 뒷구멍이라고요? 아, 안 되는데 저 아직 질문할 게 많이 남았는데. 마무리요? 마무리? 네, 갈로뛰는 김포터. 저 김포터가요. 오늘은요 직접 이 김포 골드라인이 얼마나 잘 운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알아본 결과 금 같은 직원분들께서 정말 금 같은 일을 해주고 계시기에 안전하게 잘 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발로뛰는 김포터, 저 김포터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취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로뛰는 김포터였습니다.